오늘 대신증권 김소연 책임 연구원님께서 나와주셨고요.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방송을 가장 최악의 스케줄에 나오셨습니다. 왜냐면 네. 지금 9시 반이 지금 쇼트트랙 남자 5000m 개주 결승입니다. 지금. 달리고 있을 시간이죠. 달려야 될 시간이죠. 사실 저도 지금 보고 싶긴 한데 네. 일단 네, 오늘 이제 모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000명이 넘는 분들이 저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의리. 네. 아, 이 의리. 자, 네. 모험생들. 네. 네. 자, 오늘 그래서 저희 또 나오셔가지고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관련돼서 이제 국제 유가가 네.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최근 많이 급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어떤 그 방향성이 계속 지금 지속이 될 건지, 네. 아니면은 앞으로 좀 변동이 생길 것인지 네, 그런 부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우선은 우크라이나랑 이제 러시아 사태가 조금 더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선은 뭐 뉴스에도 나왔다시피 뭐 러시아가 뭐 군을 철수했다라고는 주장은 하지만은 아직까지 나토 뭐 미국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군사 개입 관련도 확인이 필요하지만은 플러스해서 앞으로 뭐 러시아랑 나토 미국 간의 그런 협정이 새로 이제 협약 같은 게 이제 새로 이렇게 체결되는지 여부를 또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저는 러시아 관련된 리스크는 조금 더 지연돼서 이제 유가 그리고 이제 원자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조금 더 시간이 조금 더 이제 기간이 이제 더 연장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 연장이 될 것 같다. 네. 사실 그 원자재도 요즘에 뭐 목재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고 네. 다른 원자재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일단은 먼저 제가 유가 먼저 정리를 좀 네. 하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국제 유가를 관련해서 네. 저희가 이제 투자를 좀 한다고 보면은 그 전략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어떻게 전략을 좀 세우면 될까요? 우선은 숫자로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네. 편할 것 같아요. 우선은 네. 지금이 90달러대 초반대까지 이제 95달러까지 이제 유가가 왔었는데 네. 저는 지금 올해 제시했던 유가 레인지가 70에서 100달러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70에서 100달러요? 네. 우선은 전 유가가 지정학적 리스크, 결국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 전쟁으로 치닫아서 이제 공급 차질이까지 이제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업사이드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는 있지만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적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원유 공급이 그 지정학적 리스크로는 조금 줄어드는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저는 그 지금 현재의 원유 수급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같이 이런 약간 단발적인 이슈들이 이제 유가에 어떻게 보면 변동성을 높이는 이유가 결국에는 지금 원유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은 초과 수요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을 네. 했습니다. 원유 재고 같은 경우 에도 작년 이제 마이너스 유가 사태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OPEC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원유 시장에 얼마만큼 이게 수급이 타이트한지 여부를 체크를 할 때 이제 원유 재고를 이제 보는데 그 기준선이 이제 과거 5개년으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 때는 워낙 약간 조금 이례적인 상황이다 보니까는 보통 2015년에서 19년 사이 5개년 평균치의 원유 재고를 기준선으로 OECD 원유 재고가 얼마만큼 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올라가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는데 네. 지금 5개년 평균치에 비해서도 훨씬 하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고도 지금 낮고 이제 초과 수요인 국면도 이제 생각보다 기관들이 이제 예상하는 것보다 더 이제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는 이런 시장에서 이제 결국에는 공급 차질이 될 것 같은 이슈들이 터지니까 이제 유가가 더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원유 시장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유 수요가 이제 예상보다 좋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미크론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뭐 확진자 수가 1만 명, 2만 명 막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마무리 아니 조금 이제 오미크론의 영향력이 좀 제한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이게 원유 수요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이제 놓고 보았을 때 그 영향력이 생각보다 조금 크진 않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세계 에너지 기관들은 원유 수요 전망치 그리고 과거치를 계속해서 지금 상향 조정 중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조금 또 이례적인 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IEA, EIA, OPEC이라고 해서 약간 세계 에너지 기구라고 이제 보시면 되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 기구들에서 이제 월간으로 원유 수급 전망치를 발표를 하는데 네. OPEC 같은 경우에는 2월 전망치에서 수요가 예상보다 더 견고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한 상황이고 IEA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과거치 2007년부터 지금 수요 과거치 플러스에서 전망치까지를 이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아, 그만큼 수요가 많다. 네. 네. 거네요. 그래서 이제 뭐 시장에서도 뭐 그런 레포트가 이제 나왔었던 게 실제로 이제 재고가 이렇게 빠지는데 그게 전망치 수급이 안 맞는 것 같다. 그 수요가 어디 갔느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수요가 예상보다 지금 탄탄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뭐 실제로 뭐 도로 교통량이라든지 뭐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ZEU 관련해서 항공 쪽도 이제 조금 회복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지금 이제 겨울철 시즌이다 보니까는 난방 쪽 수요도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지금 좀 탄탄한 상황입니다. 연구원님 그럼 지금 전해주신 내용이 좀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시장에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이슈가 되다 보니까 유가가 강세의 원인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주목하고 있지만 네. 연구원님 말씀대로라면 그걸 배제하고 보더라도 지금 수요가 상당히 탄탄하다. 그럼 네. 바꿔서 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더라도 주가 하락폭은 생각보다 별로 안 떨어질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하방은 좀 탄탄하게 막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거기다가 이제 하방이 더 이제 탄탄하게 막혀 있다라고 이제 보는 이유는 또 공급 쪽이 원활하게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OPEC 같은 경우에도 뭐 매월 40만 배럴씩 지금 증산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만큼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셸 같은 경우에도 유가가 지금 $90대 까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거 연중 과거 이제 역사적 최고치보다는 한 10에서 20% 정도 하회하는 수준에서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단기간 내에 조금 해결되기는 어려울 걸로 보고 있어서 네. 저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유가는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높아지는 과거에 비해서 조금 하방이 올라간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정학적 리스크를 배제하고 봤을 때도 네. 연구원이 아까 제시해준 70불에서 100불 정도가 그냥 현재 유가 시장을 보는 수급 상황을 고려한 그냥 가격 밴드라고 보면 무관할까요? 네. 그래서 저는 우선 유가 경로로 봤을 때는 상고하저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원유 공급이 하반기로 갈수록 연말로 갈수록 조금은 늘어날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조금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 그리고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조금 유가가 떨어질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유가가 좀 빠지려면은 저는 오히려 이란 핵 협상 관련해서 조금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70불에서 100불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었을 때 네. 이거 너무 짜게 주신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공급이 없고 네. 수요가 지금 넘쳐나고 네. 있다. 단기적으로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만약에 더 지금보다 영향력을 커졌을 때는 상당히 열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다만 일시적일 거다. 네.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저는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전쟁까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약간 지금과 같이 약간 소소하게 국지전식으로 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지전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공급이 얼마만큼 차질이 생겼는지를 이제 봐야 되거든요. 원자재에서는. 네. 근데 그 가능성까지는 조금 희박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서 조금은 업사이드가 이제 100불을 넘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네. 그게 이제 조금 영향력이 크게는 작용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전쟁은 국지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네. 들었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그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받았던 게 이제 원유였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이제 원자재가 좀 있잖아요. 네. 뭐 천연가스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백금이 있을 수도 네. 있고,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가장 주목해야 할 원자재가 결국엔 천연가스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이제 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지금 그 지정학적 리스크로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부문이 천연가스가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러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보내는 물량을 지금 줄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앞으로 해결이 되는지 여부는 저는 이제 러시아가 과연 유럽 쪽으로 물량을 늘리는지 여부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영업 현장에 있다 보면 고객분들이 산업재료 수요가 많은 구리 관련해서도 가격 동향 관심들 많이 가지시거든요. 네. 구리 가격 혹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저는 이제 비철금속 그러니까 구리를 포함해서 이제 보통 이제 비철금속 전반으로 놓고 보았을 때도 유가와 마찬가지로 상고하조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저는 이제 원자재 전반적으로 상반기에는 공급 차질 이슈가 조금 더 지속될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비용이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광산 국가들의 둘 중에서도 이제 코로나 차질로 인해서 광산이 원활하게 지금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 그리고 노사 간의 뭐 갈등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리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공급 쪽 이슈로 인해서 조금 더 이제 상반기에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잠깐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제 수요가 또 많을 것 같고 인플레이션적인 부분에 봤을 때도 좀 우려 섞인 아니 우려가 좀 되는 모습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좀, 네, 네. 들어보니까. 네. 네. 그래도 저는 좀 희망을 본 게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상고하자라고 하면 네. 현재 지금 CPI나 PPI가 높게 발표된 것들이 원자재 영향력이 상당히 있잖아요. 근데 네. 상고하자라서 하반기 좀 원자재 가격이 안정된다면 우리가 본 인플레 지표들도 약간은 다운그레이드 된 걸 볼 수 있다. 네, 그 저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는 조금 더 그래도 인플레이션 했지 그리고 안전자산으로서 금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하반기로 놓고 보았을 때는 조금 그 매력도가 떨어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상반기에 금도 조금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는 금을 투자하라. 네. 결론만 메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증권현업에서 고객분들하고 원자재 관련 얘기를 나누다 보면 네. 이 원자재 시장이 접근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게 뭐 원유는 원유, 또 비철금속은 비철금속, 네. 또 금이나 은, 그 광물이나 원자재별로 그 영향 끼친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그럼 원자재 시장을 바라볼 때 각 영역별로 어떤 키팩터나 보는 것들이 특별히 있으신가요, 연구원님은? 저 나름대로의 키팩터들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저는 현재의 원자재 시장에 놓고 보았을 때는 에너지 가격, 유가를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이제 그 이유가 약간 에너지 가격이 상승을 해서 이제 지금 이제 다른 원자재들도 같이 상승하는 약간 파급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저는 이제 조금 에너지 쪽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가는 조금 어떻게 보면 제일 원자재 내에서 복합적인 원자재인 것 같아요. 매크로도 봐야 되고 수요 공급도 이제 섹터별로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리고 또 이제 환율도 봐야 되고 뭐 투기적 자금들도 봐야 되다 보니까는 약간 종합적인 상품인 것 같고 귀금속이라든지 비철금속 이쪽 아이들은 약간 비철금속은 특히 약간 중국 쪽 경제를 조금 봐야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광산 생산 국가들에서 공급 차질 이슈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조금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귀금속은 또 귀금속 내에서 조금 난입니다. 금과 은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팩터들이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귀금속 내에서 조금 대두가 될 수 있는 지금 백금 팔라듐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팩터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은 오히려 저는 공급 쪽 이슈 그리고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백금 저는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 백금에 투자하시는 분이 많나요?
근데 예전보다는 많이 네. 관심이 늘어난 게 백금 팔라듐도 지금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에 네. 관련된 원자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는 네. 백금도 그렇고 팔라듐도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고 실제로 지금 어저께 그러니까 오늘 아침이죠. 그러니까 어저께 짜인 에서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뭐 리스크가 완화됐다라는 기대감으로 빠진 원자재를 보면은 손꼽히는 게 천연가스, 유값 그리고 팔라듐이 빠졌습니다. 팔라듐. 네. 아,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 깊게 한번 생각해보고. 네. 지금 벌써 약간 난이도가 약간 초과한 거 아닌가? 지금 데이터가 약간 폭주해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머릿속이 난리 나서. 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보통 이제 연구원님께서 금 상반기라고 써놓은 거 보이시죠? 그게 중요하죠. 그게 네. 포인트죠. 네. 보통 이제 그 원자재 시장을 바라보신다고 하면 그냥 직관적으로 했을 때 몇 가지 크게 분류하면 뭐 네다섯 가지 정도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별 네. 영역으로 봤을 때 몇 개 정도의 종목을 트래킹하시나요? 뭐 금, 은, 뭐 백금 대략적으로. 저는 우선 유가 가장 먼저 보고 금, 그다음에 구리, 알루미늄, 니켈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곡물 쪽. 소맥, 옥수수, 대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불러주세요. 곡물 쪽은 원자재 시장하고 연관성이 많이 있고 상황에서 높은가 아니면 시황에 따라 조금 많이 달라지나요 방향성이? 지금의 그 농산물 시장은 또 에너지 가격 상승이랑 또 연관이 크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연관이 되는 게 이제 에너지를 이용해서 보통 비료를 이제 생산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에너지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는 비료 가격도 상승을 했고 실제로 지금 2008년 11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곡물 가격이 조금 아직까지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는 것 같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농산물은 조금은 다를 수 있는 게 천연가스랑 비슷하게 약간 날씨 계절적인 날씨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이 이제 남미 지역 중심으로 해서 지금 수확을 하는 계절인데 라니냐라고 해서 이제 날씨가 건조한 날씨가 이제 지속이 되다 보니까는 또 이제 공급에 대해서 이제 차질에 대한 우려가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또 이제 미국 농무부에서 매월 이제 농산물 관련해서 수급 전망치를 발표를 하는데 그 공급 전망치도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혹시 라니냐 엘니뇨 이거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알죠. 네. 이거 저도 정프로님께 배웠는데 이게 아마 네. 그 스페인어로 남자의 여자의 이렇게 네,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 맞더라고요. 네. 그때 네. 저도 정프로님께 배웠습니다. 몰랐었는데. 그래요? 네, 그게 곡물. 그것도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곡물 생산량의 영향이 상당히 많아서 그게 기후 예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농산물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 한국 날씨는 체크 안 하고 미국 날씨라든지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날씨를 요새 더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 네. 은은 어떻게 보시나요, 은? 저는 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진 않은데 그 이유가 우선은 금과 이제 은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이유가 금이 오르면은 이제 보통 은이 오르긴 하거든요. 네. 이제 그 금에 근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이제 안전자산으로서 이게 오르는지 아니면은 뭐 장신구 쪽 수요 때문에 이제 오르는 건지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 현재 국면에서 이제 금이 오르는 이유는 저는 인플레이션 해치 쪽도 있긴 하지만은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이 조금 부각이 더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은보다는 금을 추천을 드리고 네.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이제 개주 5,000m 결승에 은메달을 네. 따는 바람에 아 그래서 네, 어려우셨군요. 금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연구님 오늘 많은 내용 공유해줘서 감사하고 네. 제가 마무리 질문으로 조금 어려운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좋죠. 결국 우리가 서론이 굉장히 길었고 많은 내용을 공부했는데 네. 결론적으로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고민한 건 결국 투자의 대상으로서 원자재를 고민했을 때 어디에 포인트를 둘 거냐가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 전 연구원님 공유해주신 대로 상고 하저가 예상된다고 하면 아마 상반기 중에 고점이 출현한다고 하면 투자자 입장에 사실 그 기한이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도 연구원님 보시기에 투자처로서 현재 들어가 그래도 매력
파격적이다. 그리고 네. 이쪽 시장 아직 상방이 좀 열려 있고 네. 시간이 좀 남아 있다 생각하면 조금 어느 쪽이신지. 저는 비철금속 쪽 말씀드리고 싶고 상품으로서는 알루미늄, 니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가격 상승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알루미늄을 생산하는데 전력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비용에서 40%가 이제 에너지 쪽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워낙 이제 또 에너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는 이제 생산 차질 결국에는 뭐 유럽에서도 일부 재련 업체들이 너무 비용이 비싸져서 생산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정도로 이제 알루미늄에서는 공급 차질이 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나타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알루미늄이 또 좋은 게 친환경이랑 또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수요단에서는 전기차에 쓰이는 쓰이는 그 차량을 경량화시키기 위해서 쓰이는 것도 있고 배터리 쪽에서도 이제 알루미늄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는 친환경적인 수요로도 이제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공급단을 더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을 이제 막기 위해서 한 정책들이 그 철강 업체들, 알루미늄 업체들의 생산량을 이제 할당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알루미늄이 수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그만큼 또 이제 받쳐주지 못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이제 알루미늄 공급 차질이 이제 발생을 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런 측면에서도 알루미늄이 구조적으로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고 니켈의 경우에도 그냥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수요가 워낙 이제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지금 공급이 계속해서 부족한 상황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니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급 니켈, 저등급 니켈로 이제 나뉘거든요. 근데 네. 네, 수요의 지금 3분의 2 정도가 스테인리스 강 수요인데 그게 이제 보통 저등급 니켈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근데 지금의 광산 그리고 앞으로 투자 계획이 있는 광산 니켈의 광산 쪽은 거의 다 이제 저등급 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근데 이제 배터리에서 필요한 이제 니켈 경우에는 고등급인데 그곳에 대한 이제 광산이라든지 지금 현재 공급치가 워낙 낮게 이제 올라갈 걸로 보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은 구조적으로 이제 공급 차질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니켈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세요. 네. 알루미늄과 니켈이 좋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 3프로 글로벌 라이브 그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지금 댓글창에 또 수준 높은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예전에도 유가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일반적으로는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유가 가격을 트래킹한 유가 ETF를 투자하지만 실제로는 보면 ETF 안에 선물 롤오버 비용 때문에 실제 마진이 별로 안 남다 보니까 네. 실제 현명한 투자자나 경험한 투자자는 유가 상승 구간에서 정유 마진이 늘어나는 기업이나 그 스프레드가 늘어난 화학 기업에 투자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을 얻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만약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네. 알루미늄 ETF를 직접 투자하는 것 외에 다른 간접적인 투자 수단들이 좀 더 있을까요? 알루미늄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미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코아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근데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ETF로 추천을 드리는 거를 이제 조금 추천을 드리는 게 이제 이제 뭐 유가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수요가 늘어나야지 이게 기업들한테도 기업 주가랑 유가랑 같이 동일한 방향으로 가는 보통 이제 상관관계가 높은 상황인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이제 좋을 것은 맞지만은 공급 쪽 차질 이슈 때문에 공급이 타이트해서 결국엔 저는 이제 가격이 올라갈 걸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공급 쪽 이슈가 이제 크다라고 이제 보았을 때는 기업보다는 알루미늄에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ETF 투자가 좀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은 걸 공부했습니다. 내용이 좀 많았죠. 네네. 네, 박사님 조금 지친 것 같은데 지금 약간 현기증이 나와서 잠깐 쉬었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사드리죠. 네. 자 네. 오늘 두 번째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유가부터 시작해서 원자재까지. 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투자로 많이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신증권 김수현 책임연구원,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연구원님께서 또 원자재 시장 관련해서 다양한 내용 전해주셨는데요. 사실 원자재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면 유가 관련 내용들이 우리가 보통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최근 가격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수요단이 생각보다 탄탄하다는 부분도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원자재 시장 전반적으로는 상고하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되면 공급망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가격이 약간 안정화될 수 있다. 바꿔서 말하면 시장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원자재 시장의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하반기 인플레이션 약간 안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약간 좀 희망적인 스토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희망의 파랑새를 안고 저희 3교시 장엔젤님 모시러 광고 듣고 와서 모시겠습니다. 네.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